안녕하세요. 한모든TV의 머든입니다.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한 쿨비즈 캠페인. 오늘은 한양증권의 오피스 블랙박스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어라? 한 직원이 늦었는지 불이 나게 뛰어오고 있는데요. 시계는 벌써 8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벌써부터 체력을 이렇게 소모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죠. 10분만 빨리 움직여도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침엔 조금의 여유를 두고 일찍 출근하기. 에너지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오전 업무 시간입니다. 어라? 어디선가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막룡광의 MZ세대 직원과 상사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네요. 별일도 아닌 일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없던 열도 나는 법. 이럴 때 서로 웃으며 넘어가면 기분은 올라가고 체온은 내려갑니다. 짜증은 줄이고 웃음은 더하기. 에너지 절약의 두 번째 걸음입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입니다. 어라? 오전에 사투로 인해 피곤해서인지 어느새 잠이 든 직원. 이럴 때 사무실 조명과 사용하지 않는 모니터는 잠시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오프할 땐 전원도 오프. 에너지 절약의 세 번째 걸음입니다. 벌써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잠에서 깨기 위해 커피를 찾는 직원. 어라? 설마 종이컵을 쓰는 건가요? 나무를 원자재로 쓰는 종이컵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점. 일회용 종이컵 대신 리유저블 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의 네 번째 걸음입니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퇴근 시간입니다. 어라? 벌써 다들 퇴근했군요. 퇴근 전 모니터가 켜져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 후 퇴근하셨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상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리뷰하고 추적하는 한 번은 TV의 머든이었습니다.